춘천문화방송이 마련한 사랑의 쌀 전달식이 오늘 MBC 후반광장에서 열렸습니다. 사랑의 쌀은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의 온기와 함께 전달됐습니다. 백승호 기자입니다. 춘천에 사는 이상준 할아버지는 허리를 다쳐 거의 누워서만 지냅니다. 오늘도 직접 쓴 죽 한 그릇으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한 달 수입이 50만 원 남짓한 기초생활수급 생계비뿐이다 보니 가스값이 무서워 연탄으로만 난방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준 할아버지의 작은 집에 사랑의 쌀이 배달됐습니다. 20kg 두 포대면 두 달가량 먹을 수 있습니다. 밥을 직접 해 드시는 거세요? 네. 밥하기 몸이 불편하셔서 이제 밥 하시는데도 많이 힘드시겠네요. 86세 함순덕 할머니 집에도 사랑의 쌀이 배달됐습니다. 비록 쌀 두 포대지만 월세로 20만 원을 내면 30만 원 남짓한 돈으로 한 달을 지내야 하는 할머니에게는 적지 않은 도움입니다. 기분이 좋죠. 두 달은 먹겠네요. 아, 이거 20kg 한 포대면은? 예, 두 달 먹어요. 올해도 사랑의 쌀 전달식이 열렸습니다. 춘천과 화천, 양구와 인제, 철원과 홍천 지역의 어려운 이웃과 복지시설에 2,118포대의 쌀이 전달됩니다.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119 대원과 환경미화원, 우리 주변의 평범한 이웃인 어린 학생과 자영업자 등의 정성이 모인 결과입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전 직원이 동참해서 계속 추진해 나갈 거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주변의 사랑을 전달하겠습니다. 폭설과 한파 속에 몸과 마음이 추운 때지만 마음 속에서 우러나오는 따뜻함을 전하려는 사람들이 있어 이웃 사랑의 온기는 사그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백승호입니다.